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진행을 맡은 지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꽃샘 추위라고 하는데 정말 올해 이제 눈이 이제 이번 주에도 좀 왔었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추웠어요. 그래서 떠났던 겨울옷 또 다시 꺼내서 입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추위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봄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망에 따르면요. 네. 평소보다 한 빨리 온다고 하는데 다음 네. 달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면 그 대표적인 봄꽃인 뭐 개나리, 진달래, 뭐 개화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이런 추운 날씨에도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봄꽃들 그리고 봄 소식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와랑와랑TV도 따뜻한 소식 또 재미나는 소식을 여러분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모르는 네. 게 산책인 분이 건보 형님 고추냉이 에디션. 아, 오늘 좋다고. 고추냉이? 네, 옷이요. 고추냉이. 옷 색깔이. 네, 네. 아, 좋네요. 고추냉이 괜찮네요. 네네, 고추냉이 네. 에디션. 예, 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제주 토박이님이 제 옷은 시루떡 에디션이다. 또 이렇게. 아, 시루떡. 네. 강선영 씨가 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네. 고추냉이 봤다가 시루떡 봤다가 하면서 네, 방송을 즐겨주고 계십니다. 네. 네. 첫 순서 네. 우리 동네 말장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특별하게 바닷가로 네. 굉생이 모자반 수거 현장으로 네. 봉사를 나가셨다고. 봉사활동. 요즘 굉생이 모자반이 갑자기 또 많이 밀려들어서 네네. 많은 그 분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 말장시들이 열심히 나갔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수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합성인데 그렇죠. 반찬 만들어 우리령. 근데 이거 잘도 냄새 굳은 거예요. 그래 마당이 오염 안 되게 생겨시냐. 하나 이거. 대나들은 맹구삼 증자 이거 어디가 이거 불러 제껴온 게만. 하나 뭐 노인회 장 아이고 냄새야. 반찬 만들어. 깜짝이야. 아이고 나 온 최고 처음 나 앉으려는 거라 앉아 야 이번에 앉아 아이고 나 온 나가 보란 게 저 너무 일들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나가 이거 쉬는 시간을 조금 해뱀직해 나가 이때 딱 온 거라 그래 어디 갔다 와 함수가? 아 면사무소 갔다 왔어요 예 아나가 면장하고 우리가 이 저 봉사단체를 만들자 해서 말장시 단체라고 예. 아 그냥 이건 못 닦인 네 명 뿐 아 나가 저 마을 사람들한테 다 이 저 봉사단체에 가입했고가 의견은 나가 물어봤쥬 근데 딸랑 너네만 허케는 아니지 우리가 뭐하게 아니 나는 한 열댓 명 내놓은 줄 알았지 걔네들은 못 닦인 네 명이라 아 다들 아는 캐머네 아이고 오늘 잘도 힘들다 이거 굉생이 모자반 야인의 끝이 없은 게 맞지 냄새가 잘도 심어요 해녀들 직장은 어디 꽝 바다 아니 꽝 바다지 걔네 해녀들도 냄새장 못 살게 넘어냥 주검십디다게 주검셔 큰일이다 이거 아유, 그나저나 요새 소라철인디 소라 값은 안 나가고 경에 논한 해녀들은 물에 두려도 힘이 남수가게 힘이 나질 않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오다게 저 계란 구쟁기가 이 코로나 허몽 횟집들 다 문 덮고 물고 해보는 그 값 안 나가는 거야? 아니, 횟집에 식당에 들어가는 건 그닥 많지가 않고 그 잡으면 한 80%가 저 일본으로 수출을 해난 생각이다. 아, 일본들에 수출을 하는데 아, 몇 년 전에 알지 않아요? 일본에서 무슨 네, 네. 여거저거네 경제 보복이 뭐여 해가지고 수출길이 막혀시니 네. 아이고 근데 요번에 또 이제 코로나 와보니까 수출길이 절단돼가지고 이 어촌계로 이 바당 쪽에는 예 이거 보통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오다 큰일이죠, 지금 걔는 예 이 구쟁기 채집 기간이 그냥 11월부터 3월까지라야 그러나 옛날에는 맨날 구쟁겨영 큰 구쟁기 중 구쟁기 조금 구쟁겨영 겉갈랑 받아가신디 이젠 받아가지도 않고 펄리질 않으구나 어떤 거당 호를 작업해요 그러면 그 작업한 것도 7cm가 넘은 것만 수협에서 바닥한다는 수게 큰 것만 대구쟁기만 굵은 것만 예, 그럼 뭐 전전한 것들은 바닥들에 들이쳐불고 먹을 만한 건 다 얼려부름 때 냄수게 얼려부름 아이고 좋은 거 옛날에 예, 거 어서 못 먹으시니 개난 맛이게 아 영을 때라도 그 저 좋은 것들 저 얼리기 전이들 빨리빨리 사당들 빨리 먹어버렸어 그건 우리사 그 맛을 아랑먹주만은 관광객들은 그거 뭐 회로 먹거나 아니면 구엉 먹는 거밖에 모릅니까 잘 모르지게 잘 모르지게 그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게 소라 그거게 저 골뱅이 무침 하듯이 골뱅이 하지 마라 소라로 영해네 그거 제가 국수 솔망용 무침놈인 그거 맛 좋아
나 그걸로 막걸리 요소병도 먹어라. 아이고. 아이고, 소라 쌀 때는 예. 젓갈 다막 놔두면 나중에 밥도둑이 따로 오시다. 아, 이걸로 젓을 예, 담아. 젓을 담아. 그러나 그 막 어렵진 않습니다. 이 저기 소라하고 그다음에 그 저 전복 내장. 예. 전복 내장하고 소라 내장. 그거 세 개만 해 가지고 예. 소금 간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젓갈에 비해 가지고 소금을 많이 넣지 마라. 그냥 유리방에 톡 다막 놔뒀다. 밥 때 때면 먹을 때마다 호꼼씨 거려 안 돼 가지고 총기름 넣고 마늘 조자 넣고 풋고추 넣고 거기가지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거기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간장하고 매실 조금 넣으면은 밥도둑이 따로 와서 경하면 즉 쌀때게 쌀때 해놓은 게 젓갈로 하영 담아놨던 게 얼렸다 그래 나중에 해도 뭐도 된다. 야 드레 집이가 젓갈 해샤 해수다. 호호호썰 돌아가 그거게.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아이기. 알았어. 나 누구 해주는 얘기 근데. 혼병 갖다 안 내고다. 소라 젓갈도 맞춰주마느냐. 어. 난 식기 때 맹질 때마다 꼭 하는 게 소라 꼬치. 이 얘기. 꼬치 깨와. 소라 저. 이야 잘 잡았죠. 그러면 그걸 냉동시켰당 그냥 풀령 요리해불면 네. 딱딱하게 씹지 못해요. 야. 네. 그러면 야. 어떤 거면 되느냐. 그거 꺼내요. 또 덤불에 그거 풀릴 때까지 덩가. 걔 뭐 몸이 보돌보돌 할 때까지. 말랑말랑해지만. 예, 경할 때까지 덩가 땅 건정 양념하면 만맛 좋아. 근데 우리 뭐 무슨 간장이다 매실로다 하지만은 난 그냥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얘기했어. 맷 맛에 보라. 야, 그 뭐 그저 중국 요리할 때 노는 거 아니야? 얘기. 예. 좋죠. 그거 좋거라니. 서너 방을 넣. 떨어뜨리면야 막 바다 냄새 나는 거잖아. 잘도 맛도 피하게. 사당 난 집에서 해먹어서 부담 이제 안 팔린다는 애가 랑 구정기 싸지 않을까? 저 소라 저 예. 제주지 수협 앞이 가면은 예. 그 날걸로도 포고 솔망도 포는 거 있죠? 예. 언제 포는지는 그 저 수협에다가 전화해 물어보면 다 골라준다. 진짜 그 제주시 수협 거기는 꼭 가라. 응? 예. 아는 거기요. 사람 있을까? 너 무슨 저 수협 음식 괜당이셔? 아이고 저 중학교 동창이 수다게 두개 거기 상무가 우리 상무가 친구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게 많은 걔도 아이고. 막 직책이 올라간 높은 사람 되시겠지 아이고야 상무면 잘도 높죠 야 근데 그 상무 이름 뭐고 이름 시부시고 아이 고라도 될 건가 어때 아니었다 걔 시부시고 고성호 고 야 수염 상무 고성호 태주시 너네 친구이 나같이 헐끊어서도 야 열심히 형 조합장 허라이 아무튼 말로 올렸어 미식이 아니 경이라도 해서 주게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걔나 저기 소라도 시킬 걸랑 나신디 고라 아, 네. 나신디 고르면 나 5만원만 5만원 찍었습니다 5만원에 찍은 거는 3년 나도 헛금 사다 둬라 3천 나도 헛금 사다 둬라 3천 벨차 캐시 얼마나 몇만원에 사다 줘 나는 알을 캐게 나 무사 아무 혼자 무슨 혼자씩 먹느냐 아니 가는 김에 부탁해보러 아이고 알을 캐게 내일 갈 거라 내일 갈 거 아이고 저 돈 하나 삼촌이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라 봐봐 얘가 5천원짜리 쌍화차는 쉽게 사 먹는데 이치로디 아니 저버려보래 그 전복도 날걸로 씹어 앉아 싶디다 게 아이고 난 이어서는 잘 못 씹는다 아이고 아이고 소라고 뭐고 야 소라 그에 그 돌소라 뿔소라 그거 돈도는 거 돌멩이는 모사려 와작과작 하고 싶네 공짜는 돌멩이도 씹을 양반이라 돌멩이도 씹을 양반이라 아니, 저 사람 누가 바다에서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아, 깜짝이야. 아, 작업 시작해, 작업 시작해, 이제. 아유, 오만 시간씩, 아이고. 아, 너무 쉬어, 섬에. 아유, 아유, 아유. 아무리 봉사단체지만 없인 혼시간 일르고 쉬는 건 2시간 쉬고. 아유, 변비 걸려면 화장실 갔다 오나니 50분 다 아이고, 그럼 쉬머 일래야 됩니다, 쉬머. 쉬게 마시. 야, 걔나잖아, 야. 저 바닥에 구쟁기들은 펄지 못해, 영 난리. 어. 야, 옥돔은, 가짜 옥돔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너무 하영 퍼랑 난리. 아 가짜 옥돔 그저 그것도 막 중국산 다리라. 중국산 옥돔. 어. 야 그 정도만 하면 좋게. 무시거라. 옥돔 남방 옥돔이라는 게 이신디. 남방 옥돔. 남방에 남방 옥돔 게. 남방 옥돔이라는 게 이신디. 어. 야 옥돔보단 형편없신데도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줄기차게 펄렴 때 냄새게. 그 비슷하게 생겨놓은 네. 게 남방 옥돔이라는 건 뭐 어떤 뭐 옥돔이 남방을 입은 거구나 아이고 이 곡돔 피사수이봉댕이나 옥돔이 이 물론 물어볼 수 있지 이 곱벗이다 그 남방이야 아이고 참 곱벗이 아니 옥돔이 하도 맛좋아 누나 가짜들이 둥갑을 넣는디 그 옥돔하고 남방 옥돔이 싸기는 싼디 맛이 거의 행패너지 어때 냄새냐 그냥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저 육지 사람들 행패너지 그걸 주문해 먹었대 냄새냐 동해당 보나 그것이 제주도 옥돔인 줄 알아 바당 보나 맛은 없고 제주도만 제주도만 욕하게 생긴 거라 지금 걔난 멀려불 모냥
구분이 잘 안 되네, 냄새게. 아, 이걸 몰리면? 얘기해. 구분하는 방법이셔야. 아, 그런 방법이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골라줍니까? 오! 야, 요 세 가지. 세 가지. 잘 들읍사요. 네. 은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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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냐면 은색, 주황색, 노란색이라. 아, 아, 색깔. 색깔. 얘기해, 색깔. 아, 어디 들은 거 담다. 어디서 들은 거 담다. 야, 응. 아, 그만 쉬어보라. 응. 형찬이구나, 그냥. 멀리는 엉뚱 것지 생겼수다. 여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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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라. 야, 야, 이 광어에 가까워게. 납사한 게. 아, 너무 보셔보라. 아, 이거 완전 제대로. 야, 잘 봅서야. 어. 눈 아래. 눈. 영 은색으로 영, 영 삼각형으로 영 빈직 빈직 빛난 거. 아. 진짜 웃다 웃다. 진짜 웃겨. 야, 빈직빈직. 얘기해, 얘기해, 얘기. 아, 이거 빈직빈직. 야, 경호고 잘 들읍소. 요 지느러미신 등짝. 어. 네. 요 등땡이의 주황색으로 쫙. 곱게 물들여진 건 네. 진짜 옥도. 야, 들어서봐, 통다 통. 영예은혜. 이게 이철이요. 아, 이 뒤에 이거 뒤에 주황색으로 주황색. 쫙 물들여지면 아, 진짜 옥도. 어. 그게 제일한 거. 제일한 거. 꼴랑지 수다. 꼴랑지. 꼴랑지에 대여섯 개 양 노랑은 줄무늬가 있어. 영행. 그 여기 이기 이리 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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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이쯤이라 이쯤이라. 야, 잘 내봐. 너무 만진다. 야, 그게 아니고 이게 누가 정확하게 아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아, 너무 만져볼게. 아니야, 알아서 알아지켜. 어디서 삼촌 먼지가 근데 야, 노란색이 그 옥도에는 생선에도 옥돔에도 노란색 있어. 근데 가는 줄이 몇 개? 세 개. 세 개. 그럼 몇 개 돼야? 다섯 개가 대사. 진짜 옥돔입니다, 야. 줄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줄이 다섯 개. 예. 이것이... 야, 걔뭐 그 전문가 누 저분이 응? 우리 저 매누리네 집이 그 옥돔 부탁했네 누가 해준 거 그것도 걔면 다 그거 은준호 한 거네. 날 어떤 밤수가 진짜로 보내주고 그 가짜로 보냅니까? 아니 혹시나 했는 물어 밤중에 네가 왜 진짜로 나야 아니 우다 진짜로 네, 진짜로 보냈어다. 하도 정확하게 하랬나 그래? 고마시긴 나 물어봤 거 꼴랑지 그 선 몇 개시냐 물어봤니? 자 어떡하니? 아니 뭐 어디 가지냄수다? 어디 가지? 아니라 어디 가면 저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아니 화장실 급해요. 내 아버지 똥물로 강세인 줄 갑자기 그 무슨 아니 야, 당당하게 앉아 계시라게. 아니 여보세요. 화장실 급해. 어. 아 그 저번에 그 우리 저 동네 총무가 산 보낸 그 옥돔이지 아니야? 어 그 꼴랑지 보라가 선 몇 개시니? 어. 아 다시 세보라게. 세 개 몇 개시니가 이 상을. 야 전화하지라도 이래. 야 어디 가? 꼴랑지. 야. 야. 야 꼴랑지. 야 선이. 아니, 야, 너 세 개 몇 개 없는다. 너 이 씨발. 너 죽어. 아니 두 개. 아니 가는 동안에 두 개 얼려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치마. 예, 고릅서. 전화 와시죠. 예? 미신 전화라. 제2공항 찬성 반대 맞죠? 잘 받읍서, 잘 받읍서, 잘 받읍서. 아이고, 한림 사는 사람한테 무사 그런 거 물어봅서가. 난 잘 모르 구다기에. 대답하지 허구정 아나우다. 아이고 아이고 양 전화 끊어 구다 양 미안하우다. 양 이거 몇 개? 이거 전화 끊어도 됩니까? 이거 전화 잘 지나가 이거. 형이 그거 저기 뭐니 신공항 제2공항 그거 찬성 반대 그 전화 아니까. 맞아. 아이고 그거 몇 개라. 잘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거. 잘 몰라서 할 거 아니까 그 2천 명한테만 골라 그래 전화한테 난 기다려도 전화가 안 하네 못 보라십니다. 한림 사람한테도 영 보내요. 제주도 무작위로게 2천 명씩이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여론조사하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나도 막 기다려주게 3일 동안 나도 기다려진디 근데 이거 마리조항이 그 여론조사 이게 반영이 대카게 이거 아니요 이번에는 국토부에서도 공하고 제주도에서도 공하고 이번 여론조사는 막 중요하고 네. 약속대로 헌댄 이번에 공 회신 얘기해. 그래. 경협은 이번 여론조사는 정말 중요해요. 꼭 받아서 돼요. 이게 저 2015년부터 해내 이게 갈등이 시작된 벌써 횟수로 7년 아니냐. 네. 걘 이번에 마지막으로 찬성 측 반대 측이 다 합의한 대로 여론조사 방식도 정하고 이 결과를 수렴하는 것도 다 정해지난. 다 정했구나. 이제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려 그걸 이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전화 중요한 전화. 형 그쪽 중요한 전화를 안 끊어버렸단 말이고. 아이고 정말. 야 나 또 전화 하쿠다. 아이고 전화. 어떤 것이 불편한 게 아닐까. 무사 안 받아. 안 받주게. 무사 안 받아.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거 이제 뭐 받느냐. 이게 무사 전화 나한테 완 게. 야야 전화 이제 국민시민. 수요일 꼬진 안에 이걸 여론조사가 마감이 되고 네. 내일이면 발표하냐 그러면 발표를 찬성 반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우리가 그럼 예측을 해가지고 딱 만 원씩 걸어가지고 좋수다 좋수다 대나저나 내기 좋아해 호루에 한번 내기 안에 지나갈 때가 와서 지나갈 때가 와서 자 그럼 저 우리 저 나는 양
반대 71, 네. 찬성 29억구다. 아, 반대가 하윤 아구시다. 네. 71대 29. 네. 아하. 그러면 예리어지야. 나는 예. 60%가 찬성. 자, 우리 총무는 막 고민합시다. 65대 35. 아, 65가 어디 있고? 찬성. 찬성. 아, 찬성이 65. 30, 65에 반대가 30. 35. 맹구 네. 삼촌은? 아, 나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반대가 53, 네. 찬성이 47 정도 네. 나온다. 그러면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아, 근데 이게 찬성. 이건 뭐 그냥 뭐 예. 이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이 막 논란이 또 될 수 있다. 비등비등 험직해요.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네 명이서 뭐 사실 그 개인적인 의견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일단 재미로 맞춰본 거니까 과연 예, 이번 그 천반 결과에 네 명은 어느 것을 맞췄는지 그건 방송으로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말장씨들은 정말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정말 말씀들을 잘하시고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똑똑하세요. 네, 제주도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뭐 수출길 막힌 소라 얘기도 잠깐 해봤는데 네. 제주말로 이제 구쟁기라고 하는데 맞아요. 정말 귀하고 제주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수출길이 말려서 어민들에게는 또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가짜 옥도음 얘기 나왔잖아요. 구별법 아까 나왔는데 노주은이라고 요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공항 여론조사 얘기도 잠깐 나눠봤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방송이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찬성 쪽이든 반대 네. 쪽이든 어쨌든 이제 결과를 겸허히 이제 받아들이고 또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갈등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한 어떤 피로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완화되고 뭐 결과를 수용하는 것도 또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네. 지난 명절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따뜻한 나눔의 현장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화면으로 그 현장 가보시죠. 설을 맞이해서 만덕 할머니의 조그만 정성을 제주도에 사시는 독거노인 한 200여 분들, 홀로 사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좀 마련해서 전해드린 행사입니다. 그래서 외롭지만은 도민들의 모은 정성이 이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도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요즘 김만덕 기념관이군요. 그렇습니다. 설 명절 때 쌀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은여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사업에 제주 양돈농협이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이런 나눔 정신을 이렇게 이뤄간다면 제주도 전체가 더 성장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돈농협에서 또 이렇게 좋은 또 행사를 가지셨네요. 이렇게 많이 모아진 물품들을 이제 우리 혼자 사시는 노인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노인 인구수가 지금 제주도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게 서귀포가 또 많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지역의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하시고 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 또 함께 또 봉사로 참여하신 봉사자분들까지 정말 손을 더해주셨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든 시기를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 보면 저희들도 지금 힘이 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또 지나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따뜻한 마음 나누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오랜만에 우리 또 좌 선생이 맛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예. 최근 그 SNS에서 아주 핫한 맛집들을 과연 진짜 맛있는지를 검증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좌 선생이 SNS 맛집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수많은 SNS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리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먹방 자선생으로서 그 식당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볼까요? 아, 자선생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요. 또 나와 다시 나왔네. 제가 원래 또 목표가 있거든요. 제가 쉬는 동안 좀 살이 좀 뿜뿜뿜 쪘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건강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서 살 좀 빼볼게요. 역시 가볼까요? 여기는 제주 김밥 맛집인데요. 제주 오션뷰, 제주도 비양도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비양도가 보이면 저기 아마 협재 아니면 한류가 좋은데요. 막 이런 거 같습니다. 와, 저 김밥입니까? 와, 되게 신기한데요? 가봐야겠네요. 하긴 이게 김하고 밥이 있으니까 김밥은 김밥인데 이거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거예요. 이게 스시입니다, 스시. 근데 피자 스시. 이 또 피자라고 하면 또 이게 들고 먹어야 돼. 오 소리. 이 소리를 바로 옆에서 그냥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부각이에요. 김 부각. 근데 이 부각의 향에 정말 그 초밥에 그 산미가 살짝 있는 그 초밥 향이 좀 나고 그리고 위에 살살 이렇게 녹는 아보카도하고 연어가 있군요. 참치가 참치도 그리고 대박이다. 당근이 확 깔려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호불호가 없을 맛입니다. 와, 부각이 너무 바삭해서 입 다치십니다. 조금 씹으세요. 전복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밑에 안에 있는 밥도 개우밥 할게요. 개우밥. 이게 또 개우밥을 또 이제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날 수 있어. 비린 맛도 날 수 있고. 나 제주도 사람. 먹어볼게요. 새우밥에서 나는 고소함에서 나중에 이 전복에서 불량이 나.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홀쭉하잖아요. 15피스. 이거 다 먹으면 제가 볼 때는 밥 한 세 공기 이상 먹는 그 정도 양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게 참치 내장 젓갈 요거를 김밥 위에다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갈치 속젓은 먹는다 들었는데 참치 내장 젓갈? 내장 젓갈. 요거 매력이네. 달달한 거지. 참치 내장 젓갈이라는 걸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야 이거 독특하네. 저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데요? 여기 색감이 너무 이쁘다, 여기는. 여기는 여성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살 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아유, 여러분. 살은 먹으면서 빼야죠, 먹으면서. 열심히 먹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메뉴 보고. 이건 뭐죠? 그게? 아, 지금 갈치를 통째 튀긴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자, 보이십니까? 제대로 된 요리가 아니면 요 정도만 딱 들러도 가운데가 부서지든가 꺾어지든가 뭔가 와르르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그 갈치를 먹을 때 뼈를 마르기가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잘 안 먹잖아. 저 지금 가운데를 그냥 다 씹었어요. 너무 바삭해. 갈치는 뼈를 먹는 거구나. 오늘 알았네. 갈치는 뼈를 먹는 거야. 응. 아, 그러니까 뼈채 튀겨버리니까 좀 단단하지 않군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아,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뭐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라인. 다행히 120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해서 또 빼야죠. 준비 운동 시작. 가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갈비찜과 짬뽕. 이야, 이것도 새로운 조합. 네, 두 번째 맛집은 제주도에는 정말 비주얼 깡패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SNS 뒤지다가 헉 하는 음식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등체에 맞게 한 4인분. 아니죠, 3인분. 2인분이에요, 이게 2인분. 여러분, 대단합니다. 가리비가 빨리 안 먹으면 질겨지니까. 너무 맛있게. 아, 너무 부드러워.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 오호. 와. 다음은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국물도 보시면 고춧가루가 이렇게 막 잔뜩 떠다니는 그런 텁텁한 그런 짬뽕 국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깔깔합니다. 깔끔해.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는 달리 무슨 소스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딱 좋아. 와. 고강해도 되나 몰라. 이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흘러갈 수 있는데 다 따로따로 노는 맛도 아니에요. 이게 다 해물이 다 살아있어서 다 각기 제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 이 가게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태연도 셰프님이었다는 거. 야, 오랫동안 음식을 한 스킬이 느껴집니다. 아, 이런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대강하지 않아. 또 갈비를 또 찌대, 갈비를. 여러분. 김성훈 선배님, 김성훈 선배님 이거 하나씩 회식한 거 안 하나요 요즘? 네? 하나씩 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저는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드실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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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어마어마하네요. 왕갈비, 왕갈비. 아, 되게 연해 보이는데? 이건 지금 우리 임플란트 하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와야겠다. 그냥 부들부들부들 그냥 다 넘어가네. 와, 행복해. 여기는 먹으면서 계속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2인분 시켜놓고
너무 부자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 굵은 면. 아, 저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 국물이니까. 예, 간이 딱 된 그 면의 맛. 그 알죠, 여러분? 이야. 생면의 이 느낌. 이게 여러 가지 해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게 밥. 봐봐, 밥 넣자, 밥. 옆칸에, 옆칸에. 칸이 나눠져 있잖아. 어, 그러네요, 옆칸에. 이야. 그렇지. 요거지. 야, 오늘 비트 많이 먹는다. 자, 여러분, 한 점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살짝 좀 들렀네. 아이고. 뜨거운 데로 넘어간다. 아유, 몸무게 또 재는 거야. 그리고 또 몸무게 재고 또 운동할 건데. 120kg 가 자, 선생님 몸무게 재세요. 예? 몸무게 재세요. 몸무게요? 아, 몸무게. 제가 다음 촬영까지는 제가 꼭 빼보겠습니다. 파이팅! 계세요? 아, 이거 맛있는데요. 그동안에 보여준 우리 부경보 씨와 제시카 씨가 보여준 어떤 먹방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정말 대단하고 이 좌영국 선생의 이 정말 뭐라 그래야 식탐? 뭐 이 먹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군침 넘어가게 먹긴 하는데 저렇게 먹어서 언제 살 빼지? 라는 걱정도 돼요. 근데 저렇게 맛있게 네. 먹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잖아. 예, 저거를 뭐 진심이 아니고 가짜로 하게 되면 이 표시가 네. 나는데 정말 맛있기 때문에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정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턱받이를 하나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턱받이를 왜요? 아, 이게 자꾸 침이 흘러가지고요. 아, 우리 방송할 때? 예, 예. 아유,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 여기 막 네. 흘렸어요, 지금. 자, 네.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게임도 네. 간단한 것도 집에서 하고 뭐 네. 그랬습니다만 TV 보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이 명절 때 영화 그렇죠. 보러 많이 갔습니다. 아, 옛날에 많이 기억나시죠? 갔죠. 많이 갔죠. 뭐 특히 설날 이럴 때 추석 때 용돈이 조금 생기면 네. 맨 먼저 달려가는 곳이 영화관 아니었습니까? 네. 그 추억의 장소를 오늘 저희들이 또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레트로 TV에서 추억의 영화관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람보 3. 야, 신정 특선. 야. 저거 그 간판 그림 그리신 분들이 예전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카데미네, 아카데미. 이건 또 다른 데 갔습니다. 이건 다른 극장입니다. 폴리스 아카데미인가 아닌가요, 저거? 아, 폴리스 우먼. 경로 우대증 소지자 중고생, 50% 2,000원. 일반이 3,000원일 때요. 네, 중고생 2,000원이네요. 야. 그렇지. 우리 어느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야, 성룡. 전 옛날에 그 동시 상영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저희들 학창 시절에는 그 주윤발, 영웅본색. 그렇지. 많이 따라했지. 성냥. 예. 네. 성냥의 그 롱코트. 롱코트. 야, 그거 사가지고 제가 네. 온 제주도 바닥을 다 쓸면서 다녔잖아요. 그렇지. 청소를 다 하셨다면서요. 저는 키가 네. 작으니까 이게 막 네. 바닥에 끌렸단 말이에요. 그걸 안 자르고 그냥 끌고 다녔잖아요. 네. 네. 집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성호 씨 혹시 낚시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추자도에 한번 나가서 이게 손맛을 한번 잠깐 살짝 본 적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촬영 때문에 간 거지 제가 따로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낚시 좋아하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날 이분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예, 네, 큰 고기 일명 대물 낚시. 네. 전문가. 아, 갑자기 흥분돼. 내가 기대가 돼서 궁금해서 대물 낚시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새벽입니다. 아, 일찍 갔네요. 우리 담당 PD가 이른 아침에 갔네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네요. 정조사의 집 앞. 네. 선생님.
아, 진짜 들어가도 됩니까? 네, 참고로 우리 김은범 PD가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예, 안 무서운 척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오늘이 아주 최고 날씨에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날씨가 없었어요. 카메라 갔다고 그런 얘기 괜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 바다가. 여기 동생도 배를 하는 동생인데 배도 한 며칠 만에 나갔다고? 4-5일 만에 나갔다 왔어요. 야, 153cm를 잡았다. 153.5. 통이자가. 야, 등을 메고 왔어요. 등.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제빵어. 전무후무. 야, 저 등에 메고 왔구나. 저 지금 머리만 자른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조사님들이 다들 자기만의 사진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그때가 이제 참돔 시즌이었는데. 나갔는데 제가 탁 맞은 거예요. 1m짜리 잡은 거예요. 첫날. 또 어복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동네 분들이 그 3, 4, 5 모여서 낚시를 하니까 외지 사람이니까 그 포인트에 같이 던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니까. 애는 딴 데 가서 해본다. 딴 데 가서 하면 또 역시 또 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물 낚시를 그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심이 얕은 포인트로 갈 때는 이제 이런 걸 들고 나가고. 목줄이 짧은 거, 그리고 이제 수심 깊은 데 갈 때는 이제 목줄이 길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비를 바꾸지 않게끔 편하게,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한 낚싯대 줄을 바꿔 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게 번거로워요. 다시, 이거를 줄을 다시 끊고서 다시 또 메고 또 한다는 게, 순발력 이게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예. 많이 가진 자의 어떤 장점이겠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하루 두 군데를 가볼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낚싯대 두 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차에다가 목줄 보시면 든든하시겠습니다. 배부르죠. 문단속 잘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문 걸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지기 있잖아요. 옆에 문지기 큰 강아지 하나 있잖아요. 엄마 집 잘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생활을 하면서 낚시도 할 수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주고, 제주에서도 특히 이게 큰 고기가 들어오는 데는 영랑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랑리가 아주 좋아요. 광어네요? 예, 예. 얘가 미끼예요. 양짝에 직접 갖고 온 거예요. 네. 저런 그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 옆에서 저렇게 지켜보는 것만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네. 오, 진짜 그렇네요. 평창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오늘 한 마리 건질 수 있을까요? 아, 시계에서는 찌낚시가 있고 루어 낚시가 있고 루어 낚시라는 거는 그 가짜 인조 미끼를 이용해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그 인조 미끼가 고기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고기가 와서 물게끔 하는 이제 공갈 낚시가 되는 거죠. 이제 찌낚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를 달아서 미끼를 달고서 하는 낚시가 찌낚시가 되는 거죠. 가마우치네, 가마우치. 가마우치 오면 살짝 당겨줘. 미끼를 먹으려고. 진짜 먹어. 진짜 먹네요? 물어가네요. 걔네들한테 간친 날이구나. 네, 와서 막 끌고 가요, 막 물고서. 이게 다, 긁힌 게 다 가마우치가 다 물어놓은 거예요. 먹으려고? 네. 먹지 못하고 먹으려고 개를 쓴 흔적도. 가마우치도 많이 잡았어요. 아이고, 생선을 먹었어요. 생선을 물고 있는 가마우지를 잡은 거예요, 지금? 낚싯바늘에 걸렸군요. 공중력선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로 새를 잡는 장면. 자, 손맛이 어떻습니까? 가마 어찌 손맛? 아, 이거 셉니다. 그쵸, 예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연안에 조금씩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돌고래 상주하는 게 뭐 한 거의 한 20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돌고래 들어오면 그 조사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다 싫어하죠. 네, 그래요? 아, 고기들이 다 숨어요. 일단 순간적으로 다 숨어버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돌고래가 나타나니까. 관광객들은 돌고래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뭐 큰 거 하나 잡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료화면 쓰는 일이 없기는. 아, 한 마리 물어주면 좋은데, 이럴 때. 아, 결국 자료화면이 나오는군요. 네. 아, 이걸 쓰면서 우리 김웅범 PD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저 힘이 얼마나 셀까요, 저게? 수학이 없는 날도 나는 있겠네요. 더 많죠. 수유공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그 비슷해요. 아무 생각 없이 찌안 보고 있으니까 잡념은 없어요. 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렘, 설렘. 그 한 마리 걸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아닐까. 진짜 늘 걸 때마다 느끼는 느낌인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느낌. 그만큼 짜릿해요, 아주. 그렇죠. 이게 손맛이라기보다 몸맛이죠, 몸맛. 1m 50일짜리 히라스 머리입니다. 언제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작년 10월달. 와, 네.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가 제일 귀하죠. 와. 일단은 못 잡았어도 잡아놓은 게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증을 해드려야죠. 이거 뭐 어디가 사올 수 있는 생선이 아니니까 잡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 아주 잘 익었어요. 아주 바삭하게 잘 익었네, 아주. 맛있어. 일단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그 뭐 그냥 낚시도 힘들지만 그렇게 매물만을 또. 그쵸. 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데 직접 하시는 네. 분들의 이 손맛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정조사는 몸맛이라고 하잖아요. 몸. 몸. 몸으로 전체로. 내가 땡겨야 되니까. 그렇지. 온몸에서 오는 그런 전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꼭 저희 와랑와랑TV에서 다음 대물 잡는 그 순간을 네.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문화 코너로 갈 텐데요. 자, 오늘은 예술공간 이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 이하 전시를 다녀왔는데 네. VCR 중간에 퀴즈가 두 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나올 겁니다. 자, 시선 고정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핀이라는 것이 피사체를 향해서 다가가는 어떤 카메라 촬영 기법을 의미하는데 이번 전시에서 쓰이는 줌인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하를 가까이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미술관을 이하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친절한 미술관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나 프로그램을 소개. 두 번째로는 그 이하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어떤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다든지 작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 자체가 작품이 되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시 자체가 작가와 작품과 그다음에 관람자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시할 작품은 제가 개념으로 잡고 있는 헤테로토피아적 숭고를 베이스로 가는데 말처럼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에 나타난 유토피아입니다. 지금 이하 이번 전시가 일상과 소통 이런 내용의 전시처럼 저도 현실 속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중과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관객들과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하게 된 작업은 중의적인 형상들을 과감하게 한번 내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스팀밴딩을 이용한 그리고 1차원적인 자원인 어떤 모래, 돌, 바람 등등 또 그러한 개념들을 섞어서 네, 작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퀴즈 타임입니다. 자, 문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곽상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요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작품의 제목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요게 자. 그... 파도, 바다.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제주를 대표하는 삼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예요, 영어로. 예. 네. 뭐 영어로는 두 글자죠. 예. 예. 복세 편사님 락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네. 그냥 저희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네. 스톤입니다. 스톤. 네. 네. 자, 요게 이제 스톤이었죠. 네, 스톤이었습니다. 네. 스톤. 그러니까 우리 그 곽상원 작가께서 돌을 그린 겁니다. 돌을요. 네. 자, 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두 분이 맞춰 주셨어요. 네. 화면 잘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조기섭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화가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나무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토박이님 나뭇잎, 아, 심근경색. 아. 야. 생선가시. 아 이게 못의 혈관처럼 보이는 건가요? 혈관이 제가?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 혈관. 근데 이걸 보면서 심근경색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생선가시도 있어요. 생선가시도 있었어요. 이제 정답을 알고 보니까 보이시기 시작하네요. 이게 농쿨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문화를 공유하는 곳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꼭 같이 가셔서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아팠던 마음들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예술가들의 삶과 마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보러 오는 행위 자체도 작업의 결과물들이니까 편안하게 와서 본인들의 심상들을 제가 그려진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언택트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남에게 나쁜 말 아니면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맥상에서의 나쁜 그런 상황들도 좀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좀 격려해주고 싶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그런 작업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관람객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앞서 보신 전시 잠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3월 21일까지 예술공간 이하 전시실에서 계속되니까요. 오늘 내일 지나면 날씨가 또 풀리고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그때라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 가실 때는 항상 사전 예약은 또 필수니까요. 네.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추위 때문에 네. 봄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몸이 좀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펼쳐질 우리 봄의 기운들을 네. 만뜩 우리가 품어서 새롭게 희망을 품고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